안녕하세요. 메이커 멘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두이노 시뮬레이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 시뮬레이터 서킷은 오토데스크사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아두이노 시뮬레이션 서비스입니다. 아두이노 보드가 없더라도 아두이노 보드를 실습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도구이고요. 실제 아두이노 보드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아두이노를 배우는 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tinkercad.com이라고 하는 이 웹사이트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도 인터넷이 연결된 상태라면 접속은 모바일에서도 가능하고요. 그렇지만 컴퓨터 환경에서 가장 최적화된 설정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회원가입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나서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www.tinkercad.com 여기에 접속하시면 다음과 같이 이런 페이지가 나타나게 되고요. 오른쪽 위에 Join Now, 즉 회원가입 메뉴로 클릭을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메일로도 회원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 왼쪽에는 처음에는 이제 학교인지 아니면 일반 개인 사용자인지 먼저 물어보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학생들 간의 클래스를 생성해서 선생님이 직접 학생들에게 과제를 부여하거나 클래스별로 뭔가 교육을 할 때 편리한 그런 환경입니다. 우리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개인 계정으로 생성하는 아래 메뉴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Create a Personal Account, 개인 계정을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페이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 이메일로 회원가입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구글이나 애플, MS, 페이스북 계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계정으로 회원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인업 위드 이메일, 여러분 개인 계정으로 네이버나 다음 등 아니면 회사 메일 아니면 학교 메일로 이제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러면 다음에 국가와 생년월일을 입력하게 됩니다. 나이가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부모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증 과정이 필요하지만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생년월일만 입력하면 별도의 추가 인증 없이도 회원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넥스트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 이메일 주소와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란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비밀번호는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한자 이상의 문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숫자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의 문자, 하나의 숫자, 그리고 최소 8개의 문자로 구성을 해야 되고, 중복되지 않은 최소 3개 이상의 고유한 문자들로 구성을 해야 합니다. 이런 규칙을 만족할 때 패스워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관에 동의한다는 체크를 하고 크리에이트 어카운트를 하면 회원가입이 성공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마케팅 관련된 소식을 알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도 체크해도 되지만 굳이 필요 없을 경우에는 체크를 해제하고 덤 버튼을 누르면 회원가입 후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화면이 로그인한 화면이고요. 여기서 X버튼을 눌러서 가이드는 그냥 뛰어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틴커캐드가 3D 모델링, 3차원 설계를 하기 위한 서비스였는데요. 거기에다가 서킷이라고 하는 아두이노 시뮬레이션을 추가해서 지금 현재는 모델링과 그 다음에 하드웨어 동작을 동시에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두이노를 배울 거기 때문에 좌측에서 서킷이라는 메뉴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처음 회원 가입 후에는 서켓을 한번 시험해 볼 수 있는 버튼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버튼을 클릭해서 서켓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바로 Create New Circuit이라고 하는 이 버튼을 클릭해서 바로 시작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Try Circuit을 누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서킷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단계별로 실습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왼쪽에는 회로의 구성과 그 다음에 Next 버튼을 눌러서 다음 형식으로 이 회로가 어떤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동작한다 그런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가이드에서 빠져나가고 싶은 경우에는 왼쪽 위에 이 Tinkercad라고 하는 버튼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다시 이전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Tinkercad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 예제를 통해서 LED의 불을 켜보고요. 아두이노로 다양한 색상의 불빛을 켜볼 수 있는 장치, 그리고 브레드보드와 같은 하드웨어를 연동하는 장치, 배터리로 모터를 제어하는 코드, 이런 것들을 실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한번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우리도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www.tinkercad.com이라는 사이트로 접속을 웹브라우저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웹브라우저는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서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요. tinkercad.com 사이트로 이동하게 되면 보시는 그림과 같이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계정이 이미 만들어진 경우에는 사인인 메뉴를 클릭해서 바로 로그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가입할 때는 Join Now 이 버튼을 클릭하셔야 되고요. 학교인지 아니면 개인 계정을 만들지에 따라서 이렇게 화면이 분할됩니다. 우린 개인 계정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하단의 메뉴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 이메일이나 아니면 구글이나 애플 또는 이 하단의 버튼을 누르면 MS나 페이스북의 계정을 이용해서도 회원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이미 계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인인 페이지로 넘어갈 수도 있죠. 여러분 개인 이메일로 한번 회원가입하는 화면으로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국가를 설정합니다. 대한민국은 사우스 코리아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생년월일을 입력하겠습니다. 저는 임의로 입력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넥스트를 누르면 여러분 이메일과 나의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되죠. 여기 제한된 패스워드도 있긴 한데 이 패스워드를 입력할 경우에 나중에 확인은 되지만 기억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만의 패스워드를 입력하는데 규칙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규칙에 맞는 부분은 체크가 되고 규칙에 맞지 않는 부분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규칙을 만족할 때 이렇게 오류 부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규칙에 일치하게끔 여러분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약관에 동의하시면 계정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미 계정이 있기 때문에 있는 계정으로 로그인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사인인 버튼을 누르고 본인 계정 이메일 그다음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로그인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경우에는 Stay Signing 항목을 체크를 하고 사인을 하시면 매번 이메일 주소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지 않더라도 사이트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로그인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하고 사인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기본 화면이 3차원 설계를 할 수 있는 화면이고요. 우리는 아두이노를 실습할 것이기 때문에 왼쪽에서 서킷이라는 항목을 클릭합니다. 서킷.
그리고 만약에 영문에서 메뉴나 구성 요소 항목들을 한글로 변환하고 싶을 때는 메인 페이지에서 쭉 내려보시면 기본 언어를 영어에서 다른 언어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언어가 한글인 경우에도 영어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 항목을 클릭하시고요. 다시 한국어로 변경하려고 하면 여기에서 영어에서 한국어로 변경을 하면 모든 메뉴들이 한글로 바뀝니다. 여기서부터 새 회로 작성으로 항목이 바뀌었죠. Create a New Circuit이라는 영어 메뉴에서 지금 현재는 새 회로 작성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새 회를 작성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모든 메뉴들 위에 코드나 시뮬레이션 시작, 내보내기, 공유 이런 그리고 뭐 레지스터, 그다음에 누른 버튼, 분합기 이런 식으로 한글로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표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항목들이 한글로 변환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항목들은 이렇게 아두이노라든지 아니면 LED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영어의 이니셜로 표현이 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한글로 변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한글로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좀 영어가 익숙하신 분들은 추후에 영어로 변경해서 사용하시는 게 용어에 혼란이 없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아두이노 시뮬레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아두이노 시뮬레이터와 실제 아두이노 보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